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가르치는 쌤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between A and P냐 또는 between A, O와 B냐라는 문장을 질문을 하길래 여기에 대하여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between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O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부터 말하자면 between A and B를 적어도 되고, between A, O와 B를 적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도록 하고요. 좀더 자세한 설명은 후반부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출처는요, 고등학교 3학년 이번에 2040년 3월달 23번 문제입니다. 하지만, 일단 네가 확인하면 그들을 이때 되면 그룹을 받습니다. 앞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너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우리를. 자, so much so that이라는 약간 어려운 문장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거 그냥 so라고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게 몇번 나왔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몇번 봐본 적이 있는 구문입니다. 해석은 어떻게 한다? 그래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 if 받아서 선택을 좀더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 선택을 받는다면 이런 뜻입니다. 문법적 용어는 분사 구문이라고 하죠. 자, 받는다면 선택을 between 이게 A입니다. A 이게 A. 그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수식하는 거. 그다음에 이게 B입니다. 당연히 아웃컴을 받는 부정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식을 해야 되겠죠. 이까지. 그리고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게 이제 비동사 뒤니까 이걸 보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여러분 다른 건 빼고요. 여러분 가장 짧게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선택에 주어진다면 결과와 또는 그 결과 사이에 그것이 바로 그것이다. 어떤 거? 네가 선택할. 그래서 이렇게 between A and 또는 between A or B 구문 둘다올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choice라는 단어를 약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다면 결과 사이에 어떤 결과죠? 선호하는 양쪽 그룹 둘 다를 많이 또는 그 결과 사이에 선호하는 양쪽을 덜 좋아하는 하지만 여전히 좋아하는 너의 것을 너의 그룹을 나타내겠죠. 좀더 그들의 것보다 그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선택입니다. 뭐요? 네가 선택할.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출처는요, 블룸버그 비즈니스 뉴스 라이브에서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추주라는 문장과 여기 나오는 비틴이라는 문장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여기 우아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오는 앤드는 여러분 병렬이 이렇게 돼요. 이게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A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짧게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between 이게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r 그 다음에 2가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가격 상한선은 강요합니다. 러시아가 선택하도록 파는 것을이 그 오일을 상한선 가격 아래에서 파는 것을 선택하든지 또는 이때 싱크는 여러분 투자하다 이런 뜻입니다. 돈을 투자할 건지 사이에서 어디로 만드는데 그리고 유지하는데 섀도우 플리트 함대를이 어떤 함대죠? 고갈시키느니 돈을 그 전투 노력으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러시아가 선택을 해야 돼요. 아니면 팔든가 오일을 팔든가 아니면 어때요? 돈을 투자를 하든가 어때요? 이 고갈시키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문장을 한번 해석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에서 미국 재무부는 말했습니다.
가격 상한선이 강요한다고 러시아가 선택하는 것을, 오일을 파는 것을 그 상한선 가격 아래에서 이 콤마 이렇게 ing 이렇게 찍어주면 좋아. 이게 생략됐어요. 뭐 콤마 ing를 뭐뭐 하면서잖아요. 그죠? 사용하면서 그 주요한 서비스 공급자를 G7 국가로부터 나오는 또는 우리의 좀더 넓은 연합 국가로부터 나오는 또는 이걸로 병렬이라고 그랬죠. 팔 건지 아니면 투자할 건지 돈을이 만드는데 유지하는데 그 섀도우 플릿 함대를 고갈시키는 돈을이 그들의 노력 전쟁 노력으로부터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between A와 B 구문으로 쓰였고요 이때 나오는 and는 서비스 프로바이더와 G7 국가의 그 다음에 좀더 넓은 연합 국가로부터 이렇게 병렬이라는 거 이렇게 간다 가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출처 말고도 여러분 이 네이버 사전에서 쓰였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between 그 다음에 A or B 형태로 쓰인 구문을 네이버 사전에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직면시켰습니다. 그녀를 선택을 가지고요. 그녀의 직업 또는 그들의 관계 사이의 선택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녀의 직업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그들의 관계를 선택할 건지, 그래서 between A와 B의 문장이 쓰였고요. 그다음에 또볼 수가 있죠. 자, when 기본 우리가 받았을 때 선택을요, 옳게 되는 것 또는 친절하게 되는 것 사이에 그러면 선택해라. 어떤 걸? 친절하게 되는 것을 예문을 두개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 또는 데스크북 사이에서 여러분 눈치 까셨나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추즈가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초이스가 있고, 그죠? 여기도 이렇게 초이스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between A and between A or 구문을 이렇게 쓸때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이 단어가 이렇게 선택하다라는 choice나 이렇게 choose가 쓰이잖아요. 그럼 어쩐다? between A and 대신에 A or를 써도 전혀 상관이 없다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느낄 수가 있냐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or를 놓고 해석을 했을 때 문법적인 것을 떠나서 어때요? 깔끔해요. 지금 말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써도 됩니다. 근데 다음 예문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긴장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요? South Korea와 남한과 그리고 북한 사이에. 근데 이걸 OR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OR. 그럼 이상치 않나요, 여러분? 긴장들이 증가하고 있다. 남한과 또는 북한 사이에. 이상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때 나오는 이 긴장은 북한과 남한 둘 다에게 존재해야만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이건 되지만 이건 둘 다에 들어 있어야 되잖아요. 긴장이. 그렇기 때문에 and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